이스라엘이 그 자기가 일생 동안 쌓은 재산, 그렇죠. 삼촌 나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이제 그야말로 20년 동안 자기 아들 요셉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을 만나보려고 바로의 명을,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때,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탄을 땄다는 그 이야기부터 창세기 46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가 성경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기꾼 야곱이 변화해서 이름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보는 그 나이에, 이게 또 웬 또 이게 또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그 아들, 꿈에 그던 아들을 그야말로 이제 만나러 가는 길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아니, 지금 한시가 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지금 빨리 달려가서 아들을 봐야 될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단을 쌌다. 어? 아니, 나 같으면은 단을 쌓기 전에 자간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한 기름에 달려가서 아들 만날 텐데 단을 쌌다 그랬어요. 이건 내가 참 이상하다. 아, 왜 여기서 부엘세바에서 단을 쌌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이 46장, 왜, 야, 이스라엘, 다 아시죠? 요가, 왜 이름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됐느냐? 창세기 42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다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갈 적에 성에 에세의 눈을 피해서 혼자 살려고 압복강 나룻강에서 밤새도록 하다가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가지고서는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넌 더 이상 야곱 사기꾼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지금의 이스라엘이야. 할렐루야. 이 복을 받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야말로 금이 한양하는 자리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왜 하나님 앞에 이 부엘세바에서 탄을 쌓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언약, 커버넌트, 약속의 말씀. 뭡니까? 무슨 약속의 말씀입니까? 내 조상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 약속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면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다. 내 자손을 내가 축복하리라. 그것도 두 번이나 나타났다. 창세기 15장 7절에 또 나타났습니다. 이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 아브라함이 임하였어. 너 나와. 너 자꾸 의심하는데 자손이 없다. 내 아들이 없다. 자꾸 너 불평하는데 일로 좀 나와봐. 너 저 하늘 좀 봐라. 네 자손이 저 하늘에 별같이 많다 이랬어요. 아이고 그래도 못 믿어. 아이고 아버지 나 이 나이에 지금 아들이 없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나는 그저 우리 이제 하인 그저 그 층 걔네들이나 내 그냥 자손으로 삼으려고 돼. 무슨 말 하고 있어? 네 몸에서 나갈 씨. 이삭 내 후손이 되자. 땅에 티끌같이 하늘에 별같이 많다.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내가 빠뜨릴 수 없어서 짚고 넘어가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자 보세요. 너를 축복 아브라함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아니에요. 이삭이 아닙니다. 야곱 저기 지금 약속의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는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말씀 그 약속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그대로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나는 믿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 지금 이스라엘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죠. 역사가 얼마 안 돼요. 축복받았죠. 이 지구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시죠? 전무후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 미국. 여러분과 나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 God bless America. 이 나라. 왜 축복받습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이 말씀에 100%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고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 자 야곱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런데 야곱이 부엘세벳 탄을 쌌다. 왜 쌌냐?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 아니 분명히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이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는 그대 말 약속에서 우리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그 복을 받았고 이 땅을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또 나도 우리 조부 아브라함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떠나나요? 지금 떠나네. 아니, 이게 또 무슨 놈은 또 청천벼락이 떠나네. 물론, 우리, 요셉이를 아들, 부인들 만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현실하고 맞진 않아, 지금. 야곱이 볼 때는. 이게 이상하다.
그저 뭡니까? 28장으로 들어가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장가 가려고 이삭이 너 가서 저기 네가 형제 남한의 집에 가서 택시 하나 걸어라. 그래서 갔지 않습니까? 혹 부엘사바 근처 좀 내려왔다. 부엘사바에서 이 부엘사바 이거 어딘 거 아니에요? 자, 요거 지명을 알아야 여러분의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연습 자 눈을 감고 저 지명을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사해 있죠. 사해. 사해 있고면 저 메디테리안스 저쪽에 지중해 쪽으로 조금 이쪽으로다가 사해에서 조금 떨어져서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렇게 헤브론, 헤브론 옆으로 좀 빠져가지고서는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알죠? 그 하나님 나타난 베델이 있고 그 밑에 바로 부엘세바가 있어요. 그 부엘세바에서 이집트 고센 땅으로 지금 갈라는 그 시점에서 지금 46장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야곱에 돌아가서 아니 아버지 이게 지금 이상하네요. 내가 이 현실하고 지금 하나님 약속의 말씀하고 이게 지금 맞아 들어갔다 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해서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 그 내가 너를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네가 예,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면 나도 거기까지 가서 널 도와주 돌보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왜 다시 내려가겠는데 지금 나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언제 또 돌아오고 또 뭐 이럽니까? 그런 마음이 들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들으세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야곱이 거기서 탄을 쌓은 겁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다 지금 손에 쥐고 뭐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영 딴 방향으로 가. 동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면 서쪽으로 가고 있어. 영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상황, 현장, 삶의 현장, 환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는 이거하고 영 상반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많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방황하지 말고 이럴 때 어떡하냐 탄을 쌓으라 이스라엘 같이.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이걸 이 메시지를 붙잡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46장 이 장에서는 이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를 굳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탄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타나셨어. 또 나타나셨어. 아, 4절, 3절 봅시다. 하나님이 가셨나? 나 하나님, 니가 내 아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갈 치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 큰 민족이라는 것은 아까 창세기 28장 그 사닥다리 그 저 야곱이 그 꿈을 딱 그러니까 야곱이 잠 깨요.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야곱이 장가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부엘세바 좀 내려왔어요. 부엘세바에서 탄을 또 쌓았다 그럴 때 꿈에 살았 자기가 빚던 돌베개를 탁 해서 탄을 쌓지 않습니까? 그때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쫙 올라가고 천사가 아울랑 내려가고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 다시 여기 46장으로 돌아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생생히 야곱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있다 이거야. 그 말씀을 재확인, 컨펌, 커버넌트, 이 하나님의 계시 약속망을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이 아들을 자기 아들 만나러 가는 이 상황에서 이 위치에서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말씀하고, 자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상황하고 안 맞아. 시험에 들었다까지 내 말씀 안 드리겠어요. 아, 우리는 시험에 들지도 몰라요. 야곱은 이때 엎드렸어. 단을 쌌다 그랬습니다. 46장의 핵심입니다. 단. 자 여러분도 그럴 때일수록 내 믿음과 상황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얼뜰수록 맞아들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상하게 나가냐? 이럴 때 많이 있어요. 아, 압니다. 알아요. 이럴 때일수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여기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정녕 다시 올라오겠다 할 때 야곱이는 올라오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요셉이 눈을 감겼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요거는 자손이 올라오겠다는 말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틀린다 이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았다 이게 탄을 쌓음으로써 부엘세바에서 그럼 부엘세바는 이 또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부엘세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엘세바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부엘세바는 여러분이 엎드린 자리 여러분의 탄을 쌓은 바로 이 자리 가정 집에서도 가 부엘세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 내 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탄을 쌓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 그럴 때일수록 이스라엘과처럼 엎드려서 탄을 쌓을 때 그 엎드린 곳이 여러분의 부엘세바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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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의 부엘세바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부엘세바 요거만 잠깐만 하고 오늘 있겠습니다. 부엘세바 요거는 참 이상해요. 부엘세바 하나님만 나타났던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엘세바 하갈에게 나타났어요. 하갈 그 알죠? 하갈이 도망 박대를 피해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타났는데 내 민족으로 내 씨로 말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있다. 그 민족은 지금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 13목 이상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갈한테. 예. 또 16장 상세기 16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이스마엘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이름도 줬어요. 하갈한테. 이스마엘이 모든 사람을 때리겠다. 그게 911 사태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슬림이 세계를 휘젓고 있는 이 사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삭에게 나타났어. 이삭이 흉년을 피해가지고서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백배의 축복을 받고 여기서 단을 쌓을 때 창세기 26장이죠. 여기서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더라. 여기도 부엘세바예요. 그다음에 야곱이 지금 아까 28장에서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계시해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약속의 말씀을 커버넌트를 준 말 장소가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에 야곱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재확인받고 평안을 얻어가지고
요셉을 만나가지고서는 요셉으로부터 고센 땅,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 그 다음 애굽 땅이 제일 싫어하는 땅입니다. 고센 땅을 얻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가지고서 창세기 15장 13절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씨가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400년 후에 그 어마한 번성이 돼가지고서 출애굽한 출애굽기가죠. 여호수아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제공한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그 장소 부엘세바 고센 땅.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고센 땅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고센 땅입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이에요. 그 이상 좋은 데가 존재해요. 고센 땅 비옥한 땅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지금 이곳 불평하지 마세요. 고센 땅입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 여러분이 엎드린 장소 부엘세바예요. 하나님이 증명하고 바이블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축복이 넘길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아침 아버지 하나님 찬의 말씀 우리가 엎드린 장소이 부엘세바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이집트의 고센 땅인 것을 확실히 믿사오니 하나님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시여 부엘세바에서 탄을 쌓았듯이 하나님시여 우리도 이 전거에서 탄을 쌓고 기도될 때 이스라엘과 같은 놀라운 복을 받을 줄 믿사옵나이다. 또 우리의 환경을 붙잡지 말고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곳이 이집트의 고센 땅이고 축복받은 땅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국 땅에 살지만 이곳이 미국의 고센 땅이 있는 것을 아버지 확실히 오늘 아침 깨달았사오니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부엘세바 우리 엎드러진 이곳에 부엘세바 놀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여 축복이 나타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기 싸옵나이다. 아멘.